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T 다이내믹스입니다. 먼저 재무 보면 재무상으로 전혀 문제없어 보이네요. 차트 크게 보시면 일단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상승 돌파하고 현재는 상승 추세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상향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우상향 추세 저점까지는 이만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 현재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곳이랑 이곳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곳 정도가 현재 지지 라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지지 라인 근처에 이렇게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우상향 추세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 위치로 보시면 이 정도 될수 있겠죠. 지금 주가를 어디, 이 주식을 어디 가격대에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종목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밑에까지 하락해도 결국 이 우상향 추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고점 영역에서도 대략 이런 박스권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박스권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밑에까지 하락하지 않고도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다음번에 오히려 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시세도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봉도 봐야겠네요. 일단 분봉상으로는 이제 밑에 매물을 만들고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단 이 가격대까지 상승을 할 건데, 이 가격대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위에 대략 이 여거 가격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곳을 돌파하게 된다면요. 일단 일봉상에서는 여기 분홍색 라인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분봉상으로는 일단 구름대 돌파했으니까 구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타점을 정확히 어디에 잡으셨는지 몰라서 일단 두 가지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현재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시간만 좀 투자하신다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 추세, 우상향 추세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